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얘기를 요즘 같은 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뭐 전체적으로 나쁠 건 없었거든요. 어제 국내 증시가 또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게 사실 일본의 BOJ의 어떤 정책 전환 가능성 때문이었는데 그 흐름이 유입되면서 엔달러도 올랐고 금리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금세 또 시장이 완전히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심리를 계속 흐트러뜨리고 있는지 지금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 0.6% 하락이었고요. 나스닥도 1% 하락, S&P 500 0.77% 하락. 제가 처음에 멘트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완전히 자기 전까지만 해도 달랐거든요. 대부분 빨간불이었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어젯밤에 매수를 눌러놓고 잤으면 오늘 아침에 이제 또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일중낙폭이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던 이유가 사실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컴퓨터한테 책임을 좀 돌리더라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급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10%대의 하락률이었는데 본장에서 추가 낙폭이 전해지면서 20%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AI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테슬라도 같이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200달러가 깨져 있는 상황, 특히 엔비디아는 100달러가 무너져버린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달러 환율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올랐습니다. 엔달러가 계속 급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급박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놀랐던 건데 그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좀 안정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국내 증시를 반등시킨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BOJ의 도비시,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그런 뉘앙스였죠. BOJ 부총재가 나와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면 금리 인상 이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죠. 사실 금리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정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니케이 지수 하루 만에 10% 급락하고 그 다음날 물론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긍정적인 도비시안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엔달러 환율을 좀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엔달러 환율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정말로 부총재, BOJ 부총재 말대로 시장이 계속 불안해지고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뭐 엔화의 상승, 절상은 완적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수로 놓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달러화,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9월에 웬만하면 100% 떨어집니다. 25BP 떨어지느냐 50BP 떨어지느냐의 문제지 미국 금리 떨어지면 달러화도 하락 압력을 받을 거고 그러면 엔화가 더 이상 절상되지 않더라도 엔달러 환율은 또 추가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만 놓고 말하는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도 최근에 단기 급락을 조금은 만회하는 수준인 거지 이게 사실 어쨌든 레벨 다운은 한번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02까지 이게 추가로 올라갈 것에 베팅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엔달러 환율 시티그룹 말대로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뭐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엔화와 함께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도 좀 올라왔어요. 4%대까지 터치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3.7 밑으로 떨어졌다가 4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제
정도도 긍정적이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간밤에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입찰이 진행이 됐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잘 소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변동성 없이 예고한 대로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이렇게 안도감을 찾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년물 국채 금리를 여기까지 끌어내린 재료, 사실은 국채 입찰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미국의 경기가 지금 탄탄하냐, 아니면 침체로 들어가고 있느냐, 혹은 이미 침체에 빠져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월가에서는 약간 좀 뉘앙스가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이분 약간 뭐 낯설죠?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 이분이 그 샵룰 얘기하잖아요. 그 고용지표 얘기. 그것 때문에 급락이 시작됐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만든 샴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지금 연준에 긴급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겠느냐. 사실 그 이머전시 레이트컷까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샴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Momentum is dead in direction.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은 사실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익숙한 분이죠. 제이미 다이먼. 이렇게 시장이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JP모건 CEO한테도 한번 물어봤더니 뭐 리세션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아메리카는 살아있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국에는 결국 그 끝에는 리세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소제목을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다 라고 달아놨기 때문에 경기 둔화로 가고 있는 건 맞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엔달러 환율이라든지 지금 금리라든지 이 두 가지 지표가 간밤에는 조금 올라가면서 시장을 안도시키는 듯 했지만 어쨌든 그 심리 하나 톡 건드리면 지금 간밤에 장 초반에 올랐다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좀 우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체크포인트 기술적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요. CNBC에서 이 다우지수를 갖고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간 라인을 놓고 이게 60일선이거든요. 그래서 60일선까지 다 왔잖아요. 이걸 두고 60일선을 다시 회복세를 트라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말 나오면서 귀신같이 빠졌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이게 잘 보면 60일선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60일선 하회에서 60일선 회복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다우지수는 여기 안에 있어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라인이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을 하회한 지 오래 전이고요. 사실 심지어 심각한 것은 이 초록색 선, 120일선까지 하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60일선이 한번 꺾이면 올라오기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 앞단에 보이시죠? 빨강색 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한 두 달 이상은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120일선 밑까지 내려왔을 때 한 달 반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120일선 밑에서 바로 V자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엔달러가 이대로 추세적으로 꺾일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금리도 정상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들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뭔가 시그널이 나오기까지는 경제지표의 발표들이 조금 더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 끝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가 조금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내용이었고요. 그럼 특징주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비즈 테이블 오늘은 색깔이 다양합니다.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약세, 그리고 여기 보이는 다양한 종목들이 좀 밀리는 과정에서 의외로 또 그린라이트 켠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금융주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에너지주도 좀 올라왔고 유틸리티도 올라온 걸 보면 가치주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문제가 있는 걸까? 반도체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반도체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메타 같은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정말로 거품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안에서 계속 다양한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포티넷, 이 종목은 보안주입니다. 보안주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보안 수요가 정말 강력해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AI로 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보안이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흐름이 이제서는 조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런 조정장 속에서도 이렇게 급등했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너무 신기해요. 루멘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이게 그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던 그 통신주인데 광섬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광섬유가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실제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종목만 보면 뭐 시장에 무슨 일 있었나 싶죠. 급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꼭 제가 좀 잡고 싶은데 제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별로 없죠. 어찌됐든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걸 봤을 때 AI가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던 AI보다 조금 이제 새로운 AI 종목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종목들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노보노디스크 잡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흐름을 놓고 봤을 땐 그 과거의 위용이 정말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약세를 거듭하고 있죠. 이 종목도 탑다운 관점에서 보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라는 그 부담감을 좀 지울 수 없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이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를 만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미국의 그 비만 환자들이 이 위고비를 6개월밖에 안 맞더라. 그 이후에는 안 맞더라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쪽도 알 수 없죠. 뭐 이게 약이 크게 안 들어서 일 수도 있고 6개월 맞고 나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그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그 매출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좀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또 함께 비만 치료제 모멘텀으로 급등했던 일라이릴리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일라이릴리가 오늘 밤에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사실 국내에서도 정말 핫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 잘 챙겨 가시면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가 홈페이지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것들 만들 때 좀 도와주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온라인 광고를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광고가 이제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성장주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의 픽이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IT 급락으로 인해서 같이 좀 억울한 그런 하락세를 보였다가 간밤에 또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긍정적이었고요. 온라인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준 거죠. 최근에 팔란티오도 그렇고요. 쇼피파이도 그렇고요. 앞서 보셨던 보안주 포티넷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자기 역할 해주고 있는 종목들은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급등한 종목들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자기 역할 잘 하고 있고 조정 충분히 받은 종목들은 또 역할이 확실히 있다는 거 그 부분까지 잘 챙겨가시면 종목 선택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137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1373원의 저점을 형성했는데요. 이후 일본은행 부총리 발언의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에 동조해 원달러 환율도 소폭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행에서는 금융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일은 없다고 발언을 했고요. 당분간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점을 밝히자 엔화는 다시금
다름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에서는 장중에 외국인 달러 매수세 유입되었으나 1,377원 위로는 달러 매도 물량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그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고요. 야간 거래에서는 큰 변동성 없이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국채 금리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미국 국채 가격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데 따른 반발 매도세가 이틀째 지속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난 5일 장중에 3.6%까지 내려갔던 국채 금리는 어느새 3.95%까지 반등했고요. 또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위험 회피 신호도 누그러지고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간밤 미국 재무부에서 10년물 국채 금리 이 420억 달러 규모로 입찰에 붙였는데요. 이 구매자들의 관심이 미지근하면서 이 경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가까이 급등하면서 75달러 초반에 거래되었는데요. 중국의 석유 수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또 중동 긴장감 고조가 이 원유 상승에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또한 오전에 미국의 그 증시가 상승한 것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선물은 5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강세와 그리고 국채 채권 수익률 상승이 금속의 하락 압력을 가한 모습인데요. 또한 이 시장에서는 금 가격에 대한 이런 하락세가 증시 폭락에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주요 자산이 큰 폭으로 폭락하면서 하락하자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을 팔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은선물 그리고 구리 선물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